임마 진짜 그냥 원장님은 이런 거를 다 그 노련한테 입으라 그냥 운전만 잘하면 되지 정말 나가냐. 아유 잠깐만 병아나 또 늦나? 아유 얘는 요즘 잘 됐다. 오랜만에 오락실이나 가야지. 얘가 가계부에 가끔 돈을 꽁쳐 놓던데 어디 보자. 돈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웬 남자 사진이야? 어? 어 아니 이게 누구지? 다녀왔어요? 어? 어 어. 뭐 하세요? 아니 처제 저 혹시 이 남자 누군지 알아? 모르는 사람인데 왜요? 아니 내가 저 경화 가계부 좀 검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봤더니 예. 이 남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구지? 에이 형부 뭐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세요. 어? 형부 말고 다른 남자면 어. 당연히 그건 언니 애인이죠. 애인 사진은 아! 말을 그렇게 해 너 정말 진짜 경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어? 맞아요 아닐 거예요 둘이 그래. 아무 사이 아닐 거예요. 그렇겠지. 그냥 만나면 어. 영화나 같이 보고 가끔 언니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미쳤어 미쳤어 아무 사이 아니... 진짜 좀 그만해 좀 그만해 하지 마. 알았어요. 아니 그나저나 얘가 왜 이렇게 늦지? 형부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알아서 집까지 다 데려다 줘요. 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아니 농담이에요. 언니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걸 거예요. 그렇겠지. 예 그럴 거예요. 어? 어 언니 왔네. 아니 경화야 어? 너 혹시 왜 이러냐? 저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회사 박 대리님이 너무 취해서 그만 제 옷을 입고 갔지 뭐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박 대리님 옷 입고 온 거예요. 형부, 그 사진 응. 박 대리, 박 대리. 이 옷도 박 대리가 분위기 잡으려고 덮어준 거야. 박 대리 옷이야. 아, 뭐라고? 아니, 아니, 아니. 저, 아, 됐고. 저기 옷 이거 저 벗고 에이. 가서 저 볼일 있으면 봐라. 아, 예. 아, 그래, 그래. 들어가, 경화야. 예, 예. 들어가라. 이 자식, 정말 미쳤다, 이 자식. 야, 이 자식이 유부녀를 꽂혀갖고 지금. 야. 아니, 형부, 남의 옷을 이렇게 꾸기고 막 이러면 어때요? 거기 잠깐만 들고 있어.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요절을 해. 석 씨, 어? 뭐예요? 어. 투 게임 좀 하려고. 처제, 내가 소야. 네? 올레. 올레. 재석 씨, 박 대리님 옷 갖고 이러면 어떡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재석 씨 이 옷으로 하세요. 그래. 박 대리 옷은 안 되고 내 옷은 된다 이거지. 아유. 어? 박 대리 옷은 아유. 안 되고. 어? 언니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아유 형님 진정하세요. 처제. 예? 처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증거를 잡아내야 돼. 저 가방 좀. 가방이요? 가방. 여기 뭔가 가방에 증거가... 뭔가 물증이 있을지도 몰라. 어? 이거 뭐야? 6시 만사 레스토랑. 약속 장소 약속 장소. 내일 이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 딴 것도 좀 찾아보자. 딴 거 좀 찾아보자. 뭐가 있는 거야? 처제. 술래 잡기 하고 있었어. 처제. 날 잡아봐. 여기야. 처제. 여기까지 왜 이러니? 가관이야 가관. 가관? 누가 할 소린데 그래? 언니는 회사 다닌다 그러면서 아니, 처제, 형부 두고서 나 다른 남자만. 우리가 자기한테 자백을 받아내는 게 좋아. 조용히 자백. 저기 경화야 잠깐만 예. 앉아볼래? 예. 어. 저기 말이야.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내가 너 요즘 보니까는 너 요즘 화장도 좀 짙어지고 그리고 좀 옷도 좀 처녀처럼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밖에 나가면 처녀 같다고 그래요. 어떤 자식이? 갑자기 소리를 좀 내세요. 진정, 진정, 진정. 자백을 받아내야죠. 그래. 아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자, 그럼 그건 그렇고 예. 너 보니까는 요즘 그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너 밖에 나가서 처녀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니? 재석 씨가 결혼 반지 안 해줬잖아요. 내가 안 해줬어. 나만 끼고 있잖아. 그랬죠. 그럼 그건 됐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 예전에 말이야 그 황신혜랑 유동근이랑 그 서로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드라마가 있었잖니? 예. 만약에 네가 그 입장이면 너도 그럴 거니? 미쳤어요. 절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요. 그래, 그래, 만나려면 그래. 이혼하고 떳떳하게 만나야지. 왜 치사하게 몰래 만나요? 이혼을 하자 이거지? 어? 아, 예? 무슨... 이혼을 하자 이거네. 아, 형부. 갈라 쓰자고. 아, 형부. 어? 알았어 갈라서. 갈라서. 아, 형부 저기 무슨 아, 나, 말씀이세요? 내가 저 이 청테이프로 어? 이거 내 물건 딱 우리가 갈라갖고 이저 이혼할 때 편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어? 아니, 이 안 붙인 것만 네가 찾아가. 아 그래요 맘대로예요 맘대로. 어 그래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알았어 그러면 아, 여기부터 붙일게. 여기 쇼파. 어? 그 쇼파 제가 산 거예요. 알았어 여기 안 붙일라 그랬어. 여기 오디오 붙일 거야 오디오. 그것도 제가 산 거잖아요. 아 누가 뭐래? 아 진짜 진짜. 재석 씨. 알았어 아 누가 붙인대 여기다가. 이 집도 제가 얻은 거잖아요. 그래, 그래. 야, 나 가져보라. 내 몸뚱이 하나다. 나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 하나야. 언니 진짜 왜 여기다가 그래? 내가 딱 붙이면 되지? 자, 됐어. 됐어, 천재. 이 테이프도 우리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찾아. 알았어. 둘이 한번 잘 살아보고 내가 짐 싸고 나가. 아, 형 농담이. 아, 언니. 언니 한번 어떻게 말려봐. 아, 냅둬. 도대체 왜 저러니? 아유. 아, 어떡하냐 진짜. 어머? 형보. 둘이 잘 살아. 형보. 됐어, 처제. 이 가방 제 거예요. 짐은 들을 테니까. 뭐예요? 초레링 딸랑 하나 있으면 저기 큰 가방 가지고 나가요. 한 나가세요. 나가신다며요. 아, 처제. 나가신다며요. 인간적으로 이걸 갖고 나가요. 아니, 나가요? 하신 말씀에 책임은 지셔야죠. 나가세요. 봐봐. 나가세요. 아, 진짜. 남은 거라고 이 몸뚱이 하나하고 이 핏바른 추리. 어머! 어머!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휴가신데. 휴가신데 약속 안 해줬지. 엄마, 남편 와 이라노?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오니까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드니까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러잖아요. 아줌마, 글쎄 경화가요. 나 몰래 딴 남자를 만나는 거 있죠? 뭐라고? 진짜가?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정말. 아줌마 이거 좀 보세요. 내일 6시에 만사 레스토랑에서 이 남자랑 지금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 남자랑 내가 같이 만날 낀데.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셋이 삼각관계야? 아, 나 지금 미치겠네. 재혁 씨, 그럼 지금 이 사진 보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해니? 이런 확증이 있는데? 아이고 봐라, 야는 내 조카인데 경아 씨 회사에 참한 아가씨가 있다 해서 서로 선봐주려고 그런 거 아이가? 형부, 제가 아닐 거라고 그랬죠? 바람 핀다고 여기서 바람 잡더니 뭘 아니? 아이고 남자가 소갈딱지하거나 뭐 이런 거 그걸 알아 참말라. 이게 나 아줌마 때문이에요. 이 아줌마 아줌마 진짜. 이 아줌마 괜히 이 아줌마 때문에 우리 헤어질 뻔했다. 그지? 너 내 그리고 여기 이 남자 소개시켜줘봐. 너만 욕먹어요. 소개시켜주지 마. 어쩌면 그리고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이따위로 생겼냐. 뭐라고 이래 참말라. 아이고 아줌마 참말라. 아이고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참말라. 아니 경아 씨 내일 어디 만사를 했어? 근데 늦지 맞고 나왔네. 아이고 그럼요. 아이고, 내가 참는다 참아. 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재석 씨 갈라서자면서요. 어 저 좀 봐. 발꼬라고 여길 찍고 가네. 갈라서자면서요. 경아야 내가 말이야 이 쭉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느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나는 그래도 경아 너밖에 없어. 아 됐어요. 아유 참. 들어와. 어쨌든 정말. 이 집은 안 나가도 된다.